5월 22일 초사흘법회가 끝난 후 대중스님, 종무소 직원, 신도님들이 모여 마당 등 달기 울력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손을 보태 연등을 달고 꼬리표를 다니 밋밋했던 트러스가 금세 화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에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초파일 되면은 덥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도 힘드셨는데요. 트러스를 설치하니까 햇볕도 차단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이렇게 새롭게 트러스를 설치해서 너무 멋있고 화려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초파일 더운 데서 행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늘진 데서 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화사한 오색 연등 아래서 펼쳐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기대됩니다.